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한 대탄도탄 요격체계 천궁2가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돌입했습니다. LIG 넥스원은 26일 천궁2의 첫 출하 및 초도품의 군 인도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천궁2 체계 최초 양산 출하식이 LIG 넥스원 구미 생산본부에서 진행됐는데요.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초도 납품에 맞춰 품질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생산과 납품 및 후속 지원을 약속하는 의미로 마련됐습니다. LIG 넥스원은 2018년 방위사업청과 4,390억 원 규모의 천궁2 양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회사 관계자는 대규모 양산 사업이 본격화된 만큼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천궁2는 탄도탄 및 항공기 공격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요격체계입니다. 201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한 무기죠. 천궁2는 다수의 시험 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하며 2017년 6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에 2018년 양산을 시작해 이번에 최초로 포대 물량을 인도했습니다. 탄도탄 요격체계는 세계적으로 일부 국가만 개발에 성공한 최첨단 유도무기인데요. 천궁2에는 효과적인 탄도탄 요격을 위한 교전통제, 탄도탄 추적, 전방날개 조종형 형상설계 및 제어, 연속 추력형 측추력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배치 후 성능 개량 및 창정비 요소 등을 고려할 때 해외 도입 장비에 비해 국방 예산 절감은 물론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인 운영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LIG 넥스원, 한화 시스템, 한화 디펜스, 기아 자동차 등 다수의 체계 업체와 중견 중소업체가 천궁2 양산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 및 방산업계를 비롯한 국가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LIG 넥스원은 참여 업체들과 협력해 방산업계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 창출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지찬 LIG 넥스원 대표는 천궁2가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 및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K-디펜스였습니다.